안녕하세요. 귀뚤귀뚤 귀뚜라미입니다. 오늘은 귀뚜라미 보일러와 함께하는 자취 생활기, 인생 첫 자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드디어 나의 로망이었던 첫 자취를 하게 되었어.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지낼 생각에 너무 신나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 있지? 주말엔 친구를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어보고 집에서 따뜻하게 뒹굴거리며 놀다가 야식까지 시켜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. 아직은 어색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하루하루가 설레는 이 기분이 좋아.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이라는 우리 엄마. 그래도 안전한 국민 보일러 귀뚜라미라는 말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안심하시는 거 있지? 귀뚜라미 보일러야 나의 첫 독립을 따뜻하게 응원해주듯이 엄마와 아빠가 있는 집에도 따뜻한 온기로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? 첫 독립의 설렘, 안전한 귀뚜라미 보일러와 함께하세요. 지금까지 귀뚤귀뚤 귀뚜라미였습니다.